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영어로 배우는 불교 금강경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묘법연화경 서품과 보문품으로 이제 끝을 내고 이번부터서는 그 유마경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유마경은 그 내용보다는 유마경에 대한 어떤 경전 해설 이런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마경은 이제 그 서양에서도 굉장히 그 인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리고 또 재가불자들이 이제 많이 그 독송하면서 읽는 그런 경이거든요. 이제 우리 그 동아시아에서도 유마경이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유마경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서양인들이 그 보는 관점에서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그 설명, 해설, 인트로덕션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마경. 유마경은 우리 그 한여권에서는 이제 그 구마라집이 처음에 이제 번역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현장 삼장이 또 이제 번역을 했죠.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유마힐 소설경 또 뭐 불가사의 해탈 법문경 이제 현장 3장은 이것을 설 무구칭경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선 제가 영어로 된 내용을 좀 읽어보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마는 위말라키리티라고 그래요. 위말라키리티. 이것을 이제 발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유마힐이 된 거지. 유마힐. 그리고 니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설명이란 뜻이에요. 설명, 뭐 해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설이라 이렇게 이제 붙은 거고 이제 경이라는 것이 이제 붙었습니다만은 더 이말라 키리티 니대사.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이말라 키리티 숫드라. 그러니까 니대사라고도 하고 이제 경이라고도 한다. 숫드라라고도 한다. 또는 이말라 키리티 니데사 숫드라. 유마힐 소설 경 이런 뜻이 되겠죠. 이말라 키리티 니데사 숫드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is a Buddhist text. 그러니까 하나의 불교 경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Which centers around a lay Buddhist meditator. 여기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마 그 사람은 어떠냐면은 레이 부디스트라고 하거든. 이제 승려는 멍크가 되겠죠. 멍크, 비쿠. 여자 스님은 이제 비구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일반 제가 거사는 제가 불자는 이제 레이라고 그래요. 레이. 레이 부디스트 메디테이터.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자면 불교 명상가다 이거지. Who attained, a very high degree of enlightenment. Enlightenment라는 건 이제 깨달음을 얘기해. 깨달음. Enlightenment라는 거는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깨달음. Enlightenment. Considered by some second only to the Buddhas. 그러니까 부처님 다음으로. 부처님 다음으로 어떤 그 간주되는 그런 도를 이룬 분이다 이거예요. 유마거사는 부처님 정도 경지는 아니지만은 바로 그 다음 가는 그런 경지에 높은 경지에 그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It was extremely influential in East Asia. 이스테시아 이 말을 이거는 동아시아란 말이죠.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세계 불교를 우리가 지금
대개 이렇게 이제 범주를 나누면은 동남아권이 있고 또 티베트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뭐 중국 이제 한국 일본을 주로 이스트 에시아라고 그래요. 동아시아 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조금 달라요 보면은. 원래 출발은 인도에서 똑같이 했지만 초기 불교가 이제 남방으로 스리랑카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상좌부 불교하고 또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온 대승불교, 또 네팔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로 간 이제 와즈라야나 이제 몽고, 티베트 몽고 그 불교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다른데 같은 대승불교라도 그 동아시아 불교,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인도 불교하고도 다르고 티베트 불교하고도 이제 다르죠. 아주 이 유마경은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고, But most likely of considerably less importance in the Indian and Tibetan subtraditions of Mahayana Buddhism. 그러니까 인도나 티베트의 그 대승불교보다는 거기서는 좀 이렇게 이제 유마경이 덜, 약간 덜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큰그 영향이 있었다. The word 니데사. 이 니데사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에서 그 뜻이 인트로덕션이란 인스트럭션, 뭘 지시하다, 어드바이즈하다. And Imalakirti is the name of the main protagonist of the text. 유마가사는 이제 이 경전의 주인공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유마라는 거는 taintless fame. 이게 이제 무구, 아무 그 때가 없는 그런 것을 칭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말라키리티 니데사. 우리는 이제 한역 경전에 의해서 유마경 그렇게 하지만 영어권 사람이나 뭐 서양에서는 유마경이라고 하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위말라키리티라고 그래요. 얼마나 알아듣지? 위말라키리티 니데사. 지금 이 강의는 서양인들이 하는 불교, 특히 이제 영어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동아시아 불교는 물론이지만 한국 불교를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파할 때,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훈련. 이게 다 영어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말라키리티 니데사라고 그래. 이말라키리티 니데사 숫드라. 그래야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설명한 대로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게 보면은 유마힐은 이말라키리티를 갖다가 이제 그 구마라집의 음역이단 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마힐이 된 거지. 유마힐 원래는 이말라키리티, 산스크리트는 이말라키리티지. 이말라키리티 이걸 한역을 하다 보니까 유마힐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 후에 이제 이후에 현장은 의역을 했어. 의역 이 뜻이 아까 나왔죠? 무구, 청정하다고 그랬죠? 때가 없는, taintless, fame, 명성, 칭. 그래서 무구칭. 무구칭이라는 이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마힐의 범어,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이말라키리티. 유마라는 거는 유마. 여기서 천성체라고 그랬는데, 이말라, 이거는 힌디어를 얘기해요. 힌디어로는 이제 유마란 뜻은 청정이란 뜻이 되고, 무구,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때가. 그리고 이제 힐은 이제 이거는 명성이에요, 명성. 명성, fame. 아까 fame이라고 그랬죠? fame. 명성. 또 명망. 그래서 합쳐서 이말라 키리티란 말은 이제 정명이다, 정명. 또는 무구칭이다. 그래서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도 해요. 정명경. 어떤 데 보면은 정명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바로 이말라키리티라. 이말라키리티란 뜻이 정명이라는 거는. 또는 무구칭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니데사 라집 라집 소 번경 명중지 소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법문에 니데사란 말은 소설 에? 설명하다 이거예요. 뭘 어떤 해설 선설하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이제 한역에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또는 여기 이걸 갖다 정명경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이제 그 정명 무구칭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The sutra teaches among other subjects the meaning of non-dualism, the doctrine of the true body of the Buddha, the characteristically Mahayana claim that the appearance of the world are mere illusions and the superiority of the Mahayana over the path. It plays in the mouth of Upasaka. 네, 우파사카라는 말이 지금 나오죠. Lay practice, immaculate, a teaching address to both Arahat and Bodhisattva. Regarding the doctrine of Sunyata, in most versions, the discourse of text culminates with the worldly teaching of silence. Translator Burton Watson argues that the Immaculate Nidessa was likely composed approximately 100th century, common era. 이 C라는 거는 common era라는 뜻이 common era. 그 이제 우리가 저 BC란 말 있죠. BC 뭐 AD. 이제 이런 게 있는데 BC는 Before Christ라는 거고 AD는 이제 기원 후 이런 얘기인데 대개 CE를 많이 씁니다. CE, Common Era, 서력 기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100년경, 100년경에 이게 이제 성립된 것으로 버튼 왓슨이라는 이제 불교 서양의 불교학자가 이렇게 이제 이걸 연구해 보니까 기원 후 한 100년쯤에 이 경이 성립된 것으로 이제 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용어들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마하야나는 이제 대승불교죠. 또 이제 오빠사카라는 게 나왔죠. 오빠사카. 이 남자 신도를 갖다 오빠사카. 오바세라고 그러죠. 오바세. 예, 사양에 가서 오바세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 오빠사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여자는 오빠시카. 예? 사카 대신에 시카라고. 오빠시카. 대개 남성 명사는 이제 아가 되고, 사 아가 되고 여성 명사는 이제 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수녀따 수녀따 또 여기 제로에 넌 두할레짐이 나와요. 넌 이거는 불의를 얘기 불의. 우리 불교에서 불의란 말을 많이 쓰죠. 불의문 불의문이란 거 있죠. 불의문 대개 일주물 불의문이라고 그러죠. 나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기본적인 테크니컬 텀을 알아야 이게 그 이해가 되는데 이제 빠릅니다. 그다음에 수냐따, 수냐따는 이제 공성을 얘기하는 공성, 이런 공성, emptiness라고 그랬죠. emptiness. 그러니까 이 저 유마경은 다른 저 주제들 중에서 불이문, 아 불이론, 불이론, non-dualism. 불이론, 불이론의 의미, 또 부처의 참몸에 대한 교리, 부처의 참몸이랑 이제 이게 이제 불신을 얘기하는 불신, 불신, 단막가에서도 법신, 각신이라고 그래, 각신, 깨달을 각자 몸신, 인도의 부다가야를 각신이라고 그래, 단막가야, 단마란 건 이제 법이고 깨달음이죠, 부다가야, 부다가야라고 했을 때. 특징적으로 대승의 세상의 모습은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일체 세간의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일루전이다 이 말이야. 환상 또 대승이 다른 길보다 우월하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
그것은 오빠사카. 여기서는 이제 평신도 수행제라고 그랬는데, 남자 제가 신도를 갖다 오빠사카라고 그러고, 이제 위말라 키리티는 오빠사카다 이거지, 오빠사카. 그 다음에 수냐따의 교리에 관해 아라한과 보살 모두에게 하는 가르침을 둡니다. 대부분의 버전에서 텍스트의 담론은 말 없는 침묵의 가르침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이 유마경의 내용이죠. 그렇다는 얘기고. 담론이란 말을 써요. 디스코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런 것을 담론이라고 해요. 담론. 디스코스라고 해요. 디스코스. 영어로는. 그리고 이제 번역가 버튼 왓슨은 위말라 키리티, 유마일 소설경 니데사가 대략 100년 정도의 저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넌 듀얼리즘, 불의 사상이죠. 불의 사상. 이제 불의 사상인데, 이게 설명을 한번 보면은, 영성에서 오늘 요즘 이제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스피리추얼리즘, 스피리추얼리티. 불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중성 및 상호 연결성이라고도 합니다. 불의에 대한 인식은 많은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이제 모호한 개념인데 이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드바이타.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인데 not two, 둘이 아니다. 원 이드와트 세칸. 세칸이 없는 하나다. 에서 이제 파생되었고 에드바이타가 주로 에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 힌두교 철학과 이제 관련이 있고 불이론 몇 가지 그 관련된 사고 가닥을 나타내며 영어 단어 불이론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딱 똑부러지는 그런 정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불교학자 그 데이비드 로이에 따르면 다양한 비이중성 또는 비이원성 이론에 대해 이제 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 화엄사상, 그러니까 이 불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엄사상을 비롯해서 화엄. 대승불교를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뭐 대립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의사상은 유와 무, 유는 뭐예요? 있다는 것이고 또 무. 어떻게 보면 불교도 유와 무의 말하자면은 쭉 그 사상사적으로 본다면은 설일체 유부라고 있죠. 설일체 유부 초기 불교 부파 거기는 이제 뭐가 있다. 만법 시류 뭐가 있다 또는 없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없다 아닙니까. 무와 그 다음에 너와 나 또 선과 왁 선과 악, 선과 악이라고 그러죠. 선과 악. 어떻게 대립적인 선과 악. 그러니까 이 선과 악도 이 선불교에서는 선악 본무성이라고 그러거든. 본무성. 선과 악이라는 건 본래 어떤 고정적인 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생과 사, 죽음과 둘이 아니다. 마음과 몸 등 세상의 모든 그 대립을 넘어서는 이제 중도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도란 것이 나와요. 미들웨이. 중도란 것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화엄사상이나 대승불교는 유와 무, 너와 나, 선과 악, 생과 사, 마음과 몸을 초월한, 대립을 초월한 중도적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러한 불의적 관점을 통해 도달한 만물의 조화와 원흉의 세계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이제 바탕이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빠사카라고 하는 것은 오빠사카라는 것은 마스큘린 남성 명사죠. 그 다음에 오빠시카는 페미닌 여성 명사고
그러니까 오바세 오바이라고 그러죠. 오바세 오바이는 산스크리트하고 이제 발리어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는 발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 어텐던트야. 어텐트. 어텐던트. 참석자라고 그러면 참석자. 뭐에 대한 참석자냐?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이제 들으러 참석한 참석자 아들. 청중이다 이거지. 청중. This is the title of followers of Buddhism, or historically of Gautama Buddha, who are not monks, nuns, or novice monastics in a Buddhist order, and who undertake certain vows in modern times. They have a connotation of dedicated piety that is best suggested by terms such as lay devotee. Devote lay follow. 그러니까 여기서 오빠 사카는 오빠 사카 오빠 시카는 승려도 아니고 망커도 아니고 넌도 아니고 노비스는 이제 행자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니다. 일반 그 제가 아주 신심에 신심 있는 그런 제가 불자들은 이제 얘기한다는 얘기고 아라핫. 아라핫은 이제 빨리어는 아라한트라고 그러지. 불교에서 아라한 또는 아라한, 아라하트, 아라한트, 한트가 되겠니? 아라한트는 존재의 진정한 본성을 통찰하고 열반을 성취한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깨달음의 길을 훨씬 더 많이 발전했지만 완전히 부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아라한을 갖다가 부처의 경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본 거죠.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테라와다에서 보는 아라한의 어떤 정의와 대승불교에서 보는 것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사트바. 보살이지 보살. 보살은 뭐 이건 불교에서 이제 그 보살은 부처 길에 있는 모든 사람, 부처. 그러니까 초기 불교 법파와 현대 상자부 불교에서 보살은 부처가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있는 부처의 확인이나 예언을 받은 사람, 수기를 받은 사람.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부처가 되고자 하는 자발적인 소망과 자비로운 마음인 이제 보살을 낳은 사람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냐따. 수냐따라는 거는, 이걸 이제, 여기 이제 공사상이지, 공. 에? 수냐따, 공. 공을 갖다가 수냐따라고 그래, 수냐따. 그 다음에 이제 테라바다에서는, 인 테라바다 부딪히면 순나따.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순야따.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 그 이제 MT, 예, MT라고 그랬죠. All things are MT. 일체 개공이란 말이에요. 일체 공. All things 일체 are MT. 개공. 다 공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멍이라고 그랬는데 부하드니스라고 그래요. 부하드니스. 부하드. 부하드니스. 또는 엠티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존재로적 특징이나 명상 상태이거나 경험에 대한 이제 현상학적 분석이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순났다는 종종 경험의 다섯 집합체. 다섯 집합체는 오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감각 영역의 무아. 안았다. 빨리어는 안았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안았다만 본성을 나타냅니다. 수냐따는 명상 상태나 경험을 나타내는 데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마헤나 불교에서 수냐따는 모든 것은 본질적인 존재와 본성이 없다는 교리를 이제 언급하고 있고, 불성, 불성, 여기서 찬이라는 거는 선을 얘기해, 선. 참선할 때 선. 불성,
가르침과 원시 또는 공허한 인식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왓슨이라는 그 불교학자는 1925년에 태어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돌아가신 미국 이제 시놀리지스트, 중국어 학자다 이거죠. 시놀리지스트. 또 번역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의 문학을, 그 일본,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라는 거는 문사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학자, 뭐 유명한 학자를 이제 소개한 건데, 어쨌든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그 말하자면 출가 승려가 아니고 제가 불자로서 오빠 사가라고 그랬죠. 오빠 사가. 거사라고 그랬죠. 거사. 그리고 부처님 다음 경지쯤 가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말라키리티 니데사 숫드라라는 거는 유마일 이제 소설경. 유마일 소설경. 그리고 유마라는 것은 그 정명, 정명이라는 뜻이고 무구칭이다. 원래 무구칭, 아주 때가 없는 그걸 칭하는 이제 그런 그 경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불자도 부처님 경지까지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수행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막 그것이 이제 요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영어로 서양의 학자들이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지금 잠깐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봤습니다. 오늘 유마경 1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